체육관에서 이제 스파링 하면서 본 적이 있는 경우인데, 트라이앵글 초크를 가대에서 하잖아요. 원래 시합에서고 뭐 체육관에서고 금지되어 있어요. 밑에서 기술 시도한 사람을 들어서 이제 보통 슬램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찍는 동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트라이앵글 걸리고 암바 걸리면 항복을 탭을 하면 되는데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기 싫으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또는 알면서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게 찍는 경우도 있고, 거의 이제 들다가도 이게 살짝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예, 뭐 크게 체육관에서 크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지만은, 이렇게 당하면은 상대가 좀 충격을 호소하죠. 예전에 어떤 관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봤더니 근데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쉬라고 하니까 쉬고 나서 이거 괜찮다고. 근데 놀란 마음이 더 크겠죠. 상대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놀란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걸좀 방지하려면 좀 승부욕에 관한 거를 지도자분들이나 선배님들이 좀 후배들을 가르쳐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또 비슷한 사람끼리 붙이거나, 아니면 실력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좀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밑에서 기술 걸때 내가 완벽하게 기술 걸고 그걸로 탭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안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뭐 상대가 막 들어올리려고 하면 그냥 풀러도 될것 같아요. 기술 걸었던 걸 풀면 또 들기가 힘들거든요. 또는 뭐 트라이앵글이나 이런 기술에서 상대 들려고 하면 상대 다리 안쪽으로 잡으면 또 들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익숙한 사람은 잘안 당하는 그런 사고인데, 초보자들끼리 할때 또는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들끼리 할때 그런 상황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방낙법인데요. 후방낙법을 하다가 이제 선배들이 높이 뛰고 그러니까 아직 실력은 안 되는데 흉내내서 높이 점프하다가 충격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이제 뒤통수 부분이 매트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좀 욕심인 거죠.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몸 간단히 풀고 이제 낙법을 또 하고 이러는데, 선배들은 이게 높이도 뛰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빨리 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실력보다 이제 낙법 실력보다 높이 뛰어가지고 그 충격을 못 견뎌가지고 매트에 머리를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도 간혹 이제 과신을 하는 건지 자기 실력에 대해서 조금 필요 이상으로 높이 낙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지도자가 보고 있어야 돼요. 특히 낙법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동작이 잘못됐거나 또는 과신해 갖고 너무 이렇게 무리한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재하고 가르쳐 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칠 수 있다고. 또한 번은 스파링 도중에 이제 태클 연습을 하는데, 태클을 해서 뒤로 이제 태클 당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매트에 머리를 부딪힌 거죠. 근데 역시 뭐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간 놀란 거죠. 놀라고 충격이 와서 조금 어지럽다고 해서 쉬게 하고. 연습을 시키면 좀 상대방을 배려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 연습할 땐내 연습을 하고 상대 차례가 됐잖아요. 이제 상대가 나한테 기술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방어 연습을 하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주의를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눈치를 많이 보죠. 근데도 가끔 이제 조금 이렇게 힘 조절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낙법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고 넘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매트 깔아놓고 두툼하고 푹신한 그런 매트를 깔아놓고 연습을, 넘어지는 연습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다른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연습 중에 뭐 특별한 기술 걸고 그런 건 아닌데, 마운트 포지션 올라가니까 아래 있던 사람이 약간
상태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 후송했는데 뇌졸중 증세라고 진단을 받으니까 뭐 운동에 의한 건 아니래요. 그이 가족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특정 부위가 좀 약한 분들이 있죠. 심장이라든지 뭐 혈관이나 신경 쪽이나 좀 그런 분들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지도하시는 분들도 관원들이 입관을 하면 과거 병력이나 그다음 가족력이나 뭐 교통사고 당한 그런 이력이나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운동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좀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혈관이 약하신 분이 뭐 이렇게 이 주짓수가 아니더라도 뭐 달리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 헬스를 해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이제 힘이 가해지면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에 맞는 운동을 또 찾아서 해야겠죠. 그리고 예전에 업어치기 연습을 시켰는데 이 간혹 이 실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내가 업어치기를 세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상대 매친 사람은 유도를 전공한 사람이 선수도 했었고 뭐 중고등학교 선수 했다고 그러고 뭐 상무 부대도 나오고 뭐 대학이나 뭐 이렇게 대학원까지 나온 그런 사람인데 일반 이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이 연습하면서 좀 세게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딴 데를 보고 있었는데 주의를 굉장히 주고 혼냈는데 그렇게 강하게 상대를 맺히고 하면서 자기가 뭐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좀 없었던 사람 같은데 그 이후로도 조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안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연습 피하고 또 다른 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 배려 안 하고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합니다. 연습도 잘안 하고 스파링은 당연히 안 하고 결국에는 뭐 경고받고 체육관에서 적응 못하고 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도 이렇게 굉장히 혼내고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체육관이나 뭐 가르치는 분 또는 내 기술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동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격투기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또 소문이 나요. 다른 체육관을 가도. 다른 체육관 가가지고 쫓겨났다는 사람도 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막너 나오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잔소리도 많이 하고 경고도 많이 주고 그럽니다. 도저히 체육관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이 뭐라고 하죠. 그뭐 본인이 자기가 좀 강하다고 약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을 그렇게 하면 더 강한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또 혼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처음에 이 운동을 할때 누가 저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면 지금껏 할수 없었겠죠. 이 운동을. 그래서 서로 운동할 때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서로 한 팀이다 생각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서로 실력을 올려주고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체육관에서 뭐 자기가 뭐 크게 뭐 돋보이려고 뭐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또는 뭐 어떤 실험정신 비슷하게 또는 너무 강한 뭐 승부욕 이런 걸 부리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